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을 그리고 있는 AJS라고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역시 최근에 있었던 페미니즘 리부트에 제일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여성이라는 거에 특별하게 어떤 관심을 갖거나 그걸 주제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되게 많은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들도 있고 그게 이제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아, 여성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살부터 27살까지 이 주인공이 완전히 괜찮아지기까지 16년이 걸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실 16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하지만 이게 평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언젠가는 괜찮아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소재 때문에 잠깐 화제가 됐다가 사라지기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 있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더 완성도 높은 이야기로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예요. 너무 주인공의 감정을 날것 그대로 담기보다는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3인칭으로 지칭을 함으로써 조금 이 인물을 다룰 때 약간 거리를 두고 다룰 수 있게 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읽는 독자들에게도 작가를 궁금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걸 보면서 이야기 자체에 몰입을 했으면 좋겠지. 그래서 작가가 누군데? 작가가 어떤 걸 하던 사람인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이야기 자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여성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성 작가들이 모여서 다 같이 만든 이야기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었어요. 그리고 참가한 사람들 전부 다 이 프로젝트에 애정이 컸고 제가 혼자 했으면은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좋은 결과물로서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게 전혀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참가하신 다른 작가분들도 되게 멋진 작가분들이셨고 그리고 뭐 일정도 맞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여성들의 이야기 자체가 너무 세상에 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계속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가 있잖아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된 맥락이라는 거를 쭉 들어보면은 납득이 가거든요. 아, 이 부분은 나랑 생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는 알겠어 싶어지는데 얘기를 할 때 그 맥락이라는 걸 늘 구구절절 다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도 단편적으로 오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건 한정적인데 그거를 이렇게 말로써, 글로써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학적이지 않게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잔인할 때가 많잖아요. 최소한 제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 그래도 잘 될 수 있는 거구나, 잘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작을 할 때 고통스럽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덜 고통스럽게 창작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고통을 기반으로 창작을 하게 되면은 정말 오래 하기가 힘들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또 어떤 작가가 고통스럽게 만든 거를 우리가 보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